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지금 록빌 신전에 와 있고요.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 끊고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보자. 안 가봤던 데는 아니고 갔던 곳인데 재화사를 얻기 전에 갔던 곳을 지금 가볼까 해요. 요 위치거든요. 네, 지금 위쪽에 올라가려면 오른쪽 쪽에서 오거나 헤엄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편법으로 쉽게 올라왔습니다. 변신할 때 약간 높이 차가 있더라고요. 그 예전에 숲의 신전에서도 한번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여기는 이 앞에 스위치 있었던 곳 같은데 잘못 왔네요. 지나갈 수 있나? 다시 이쪽 위치고요. 너무 빨리 했나요? 이쯤에서 왜 들어왔을까요? 여기 빛 제화사에 쏘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공격을 받을 테니 돌멩이 가면을 쓰고 들어왔습니다. 이런 녀석 복문 상자 요정이 삼습니다.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감은 안 잡혀요. 일단 요쪽에 요정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여기로 나가면 어디지? 일단 가보죠. 여기 지하로 가는 곳이구나. 지하도 한번 다시 데려가 볼게요. 현재 위치 오른쪽에 길이 있긴 있는데 뒤집혔을 때 갈 수 있는 위치고 뭐가 됐든 지금 맵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네요. 지금 맵 뒤집는 스위치가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어요. 오래돼가지고 지난번에도 끝날 때쯤이었나? 저게 것 같다 했는데 결국 아니어가지고 앞에 방문은 좀 열 수가 없어서 대충 이쯤 하면 되겠죠? 저게 헤엄으로 올라가려더니 잘 안돼가지고 여기는 문이 없네요. 이쪽도 지금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없는 건지 못 찾는 건지 중앙으로
돌아왔습니다. 신전 밖을 한번 나가보죠. 전에 신전 들어오기 전에 보성 모양을 하나 화살로 몇 번 쐈던 게 지금 기억났어요. 이번에는 일반 화살이었는데 빛의 화살로 한번 맞춰보죠. 의외로 그게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위치는 여기거든요. 반응이 있네요. 뒤집혔어요. 오,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인데. 신전이 지금 뒤집혀 있죠. 내부에서 뒤집는 게 아니라 밖에서 뒤집는 거였네. 자, 그러면은 뒤집힌 록비 신전. 담배상자 하나 열었고, 이제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가야 됩니다. 저쪽에 지금 스위치가 하나 보이고, 위험해. 이쪽에 길이 있네요. 저쪽은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갈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고, 보물상자 하나는 어딨지? 일단 들어가 보자. 들어오자마자 돌멩이가 막고 있어서 열어줬고요. 뭔가 짧은 느낌. 이쪽도 있구나. 순식간에 제일 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일단 요 앞에 스위치 눌러보자. 그냥 스위치가 아니네요. 그러잖아, 요정을 찾으려면은
꽤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. 아, 참. 지뢰 없애고 가는 게 편하겠죠. 안 터지나요? 어, 터졌다. 일반화살로도 충분하겠지만. 그렇지. 빛의 화살을 쓴 건 바꾸기 귀찮아서입니다. 여기 뭐 이 정도로 했겠죠. 자, 그러면은 일단 다시 떨어지고요. 없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스위치 한번 켜보죠. 모험 상자. 저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패스하고. 스위치인가요? 아, 링크가 지금 밟고 있구나. 옆방을 가보죠. 이건 일반 스위치인 것 같고. 아, 보물 상자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. 이 녀석 훅샷이 필요하니까 귀찮으니 빛의 화살로 잡아줬습니다. 어차피 테크 가면 다시 꺼내야 되는데. 좀 화살보다는 마력이 필요한데 마력을 안 주네요. 하긴 오카리나 필요 없는데. 모든 종이 있다가 또 일이 생기면 모르겠는데. 오, 미안.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쏘면 왠지 뒤집힐 것 같은데. 뒤집혔죠? 나가면은 여기로 다시 못 올 것 같은 느낌인데. 맵은 어떻게 되죠?
일단은 그냥 진행해 볼게요. 돌아갈 때 뒤집고 나가는 더 편할 것 같으니까. 근데 이거 높이가 꽤 높네요. 에이, 또 뒤집어야 돼. 용암에 데미지를 안 입는 고론으로 넘어왔습니다. 저나 마나가 없는데 큰일이네. 여긴 뭐지? 뭔가 블록을 인축까지 밀을 하고 있는 것 같고. 일단 밀면은 걸리네요. 쟤네가 왜 계속 나오나 했더니 요거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. 전장을 보면은 일단 조금 올라왔으니까 괜찮겠죠? 이제 나도 끝나가는 중인데 만화나 내놔 마려. 던전 보스를 깨서 있을지 모르겠어요. 벌써 둘째 날이라 하루하고 6시간 남았어요. 링크가 깔리면 많이 아프겠다. 맵 처음부터 나오겠죠? 아니면 이쪽 방 처음부터?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안 해보는 걸로. 나갈 때 화살이니? 범위가 넓긴 하네요. 아,
지금 여기 위치가 용암이 있다는 위치인 것 같은데. 커버가 커지긴 했는데. 어디지? 아, 보이는 위치가 하나 더 있는데. 마나래. 마력이. 아, 저 위에 있구나. 알겠어. 많이 귀찮긴 한데 맞은 건가? 위쪽인 거 같고. 이거 용암 맞아서 사망하셨습니다. 요정님께서 버프로 살려주셨고요. 네, 거기 숨어있어. 여기 가까우니까. 아, 이제 분신술 쓰나 보네요. 저기 가운데 딱 보이죠? 여기다 또 우린가 했더니 앞에 있고. 아이고, 맞았네. 좀만 멀어지면 잘 안 맞아서 또 아픈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잡은 것 같습니다. 보물상자가 왜 또 저기 나와. 자,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게 뒤집은 다음에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. 좀 궁금해서. 미안. 역시나 분을 나오네. 다시 뒤집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고론으로 변신을 해서 나갈 수 있나? 나가보죠. 그러면은 쪽방만 뒤집어지는 건가? 문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. 아하, 그냥 방만 뒤집히는 거였네요.
오는 걸로 하고.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. 그냥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. 혹시라도 없나요? 없는 것 같아요. 너도 데미지네, 이거니? 아, 너무 올라왔구나. 못 가고. 저쪽 스위치는 어떻게 밟는 거지? 저기 길이 있나? 머리 아프네요. 일단 밖에 나가서 뒤집고 다시 들어올게요. 자, 맵을 다시 뒤집었는데 입구 정렬 안 돼 있죠? 도끼기 쓰고 빨리 넘어가 보죠. 일단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. 저기 스위치 3개 눌러야 되는 게 귀찮아서. 이쪽에 보물상자 하나 나왔을 텐데 위치가 여기죠? 마력이 없어서 막고 있습니다. 너 왜 안 봤냐 근데. 어디로 가야 되더라? 구멍 어디죠? 여기다. 다시 밖으로 나가죠. 또 뒤집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두째 날 밤이라 별거 없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는 거요. 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어차피 보물상자 하나 더 먹어야 돼서 나오긴 했는데.
보면은 맞았습니다. 혹시 하시 하나 더 있나? 아, 보물상자인데 쓸데없는 생각이 하고 있었네요.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. 그냥 싸서 올라가면 되는데. 뭐야 왜? 한번 좀만 줘. 올라오면 되는데. 아, 생각이 없어요 진짜. 그러면은 요정은 3마리 남았고 저쪽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올라가 보죠. 드디어 요쪽. 어? 귀신네. 된 상태면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체와 한순간에 잡아줬습니다. 선택지가 없네요.
자, 이 위치면은 설치 그런 곳이 아니구나. 이쪽에 문이 있고 멀어 보이는데.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냥 점프해보죠. 닿긴 하네. 너무 많아요. 여기 등간 무슨가 보네요. 정보프 받았고요. 자, 그러면은 뭐 나오는 거 따로 없나? 아, 보스 방 열쇠. 보스 방 열쇠를 얻었습니다. 뒤집었고요. 저장하기 전에
요정을 한 마리 더 세이브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